그래, 남자라면 가지키지. 탄탈 보려 했는데 끝나셨다고요, 디그스본버님. 아유, 어떻게 조금 더 일찍 오시지? 슉! 10센 참 써주고. 에헤. 자, 바베큐 통구이 필살기로 마무리가 됩니다. 협! 일단 13참 연결시켜 써주고 한번 더 써볼게요. 좀 연결시켜서 어이고 아 늦었어. 어디서 저런 사기 아니 이게 콤보로 연결이 돼요. 원래 저 기술 자체가 저 육도열화라고 하는 저 2타째에서 필살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원래 콤보로 먹고 사는 그런 게임이 바로 사무라이 쇼던 4입니다. 중간에 끊어요.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계속 에너지 깎일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. 계속 오락실 형이랑 싸우는 콤보라뇨. 일단 13참 어이고? 이 카즈키가 쓰는 요 기술 자체가 화둔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불로 쓰는 그런 기술 자체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습니다. 이자 진조니 1번매 숍! 에헤. 하오마루가 나오네요. 예, 그것도 있죠. 그거는 나중에 써보면 알아요. 잡히고 끝납니다. 그게 실련이 말씀하신 게 그 단마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나오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. 저 보면 칼 한번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. 홀참 기술 쓰면 체어샷 맞습니다. 들어가고 데미지 에헤. 아 1섬을 끄네. 초핏살 뒤로 1섬 마지막에 저 나가는 저 초핏살기가 1섬이라고 하는 필살기인데 저게 숨겨진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. 협. 리무루는 조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냥 무한이나 써야지.
태연각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발로 차올리면서 천장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런.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좀 뭔가 좀 그렇죠. 끝났네요. 다음 캐릭이 갈포드 나옵니다. 얘한테 좀 해볼까? 칼 일단 한번 놓고 아, 좀 빨랐어. 갈포드가 저기 멍멍 때문에 보정 좀 써. 끝난다. 쇼. 어이고. 자, 한 번 더. 기가 있었네, 기. 자, 막아주고. 아이고. 잡히고. 아, 짧어. 다시 잡히고. 자, 이게 나오네요. 카츠키 같은 경우는 저거를 두둔강으로 썬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둔이라는 기술로 터뜨려버립니다. 엑실리언님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이시잖아요. 저게 나오는 그 커맨드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까다로워서 봐사라. 자, 다음. 아이고. 아, 97히트. 99히트가 마지막인데. 저게 99히트 이후에는 더 데미지가 안, 아니 데미지랜다 그 히트수가 안 올라가거든요. 슉! 아헤이. 오호. 어이고. 어호! 바사라 저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슬라 변형판이죠, 저게. 쇼! 베네시카 님도 아치셨네요. 야, 바사라 오늘 왜 이래, 이거? 초필살기까지 맞추기 위해서입니다. 안 맞추고. 오, 됐어 됐어 됐어. 거기까지.
자, 여기서 기폭발 하면 일석! 자기 에너지가 빨간색일 때 기폭발을 하게 되면 밑에 게이지가 많이 차요. 그때 연속기와 초필살기까지 이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협! 벌써 중간 보스네요. 아니 저희 이 게임도 잘 못해요. 이것도 이 게임은 솔직히 저보다 잘하신 분도 엄청 많아요. 진짜 아유 안 잡히고 네 맞아요. 라이벌만 나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. 자 끝나네요. 아니 필살기도 ABC 버튼을 그렇게 누르는 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. 네, 아마쿠사로 보스가도 보스가 아마쿠사 맞습니다, 라이언님. 그게 선한 아마쿠사, 악의 아마쿠사 지금 그런 그거 모티브로 돼 있는데 자기 플레이어가 아마쿠사다 그러면 선한 아마쿠사 그렇게 되는 거고 직력이 있는 게 악한 아마쿠사. 그러니까. 악의 아마쿠사로 그렇게 그 보시면 돼요. 아야. 끝났네요. 자 이렇게 아마쿠사 중간 보스로 진행이 되고 지금 저 뒤에 초록색 머리로 지금 둥둥 떠있는 저게 지금 요 주인공인 카즈키의 여동생입니다. 여동생이 그 제물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쿠사가 잔쿠로한테 두동강이 나고 최종 보스인 잔쿠로가 나오게 되네요. 쇽! 네! 맞아요, 지금. 저 녹색이. 끝이 납니다! 이게,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마다 주인공이 다르거든요. 1하고 2는 그 회오리 쓰는 하오마력 맞고요. 3는 히사미 시스마루라고 하는 그 우산드 내고, 포에서는 얘예요. 얘가 으이히! 아이고! 아 데미지 안 들어가. 어쩌라고? 네 화투 아저씨가 안 나왔네요. 아 이거 안 들어가고 자 끝이 납니다.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인 잔쿠로를 물리치고 라이벌전 마지막 판이에요. 에너지칸이 줄어드는 건 저게 그 기폭파를 했을 때 그 무행지 기폭발을 했을 때 그 저기 밑에 파워가 터뜨렸을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까지만 찰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. 저게 그러니까
에너지 칼이 줄어든 이제 더 이상 배수의 진을 쳤다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, 수둔과 화둔의 싸움입니다. 달포드요. 아, 이거 잘 들어간다. 자, 갈포드 나찰려. 나찰 그냥 금방 하고 뭐 아니 아니 갈포드 형이가 그러진 않습니다. 한조와 갈포드는 그 서로 다른 그. 한조의 어머니한테 인수를 배운 게 갈포드하고 어스케이크거든요. 에헤. 자, 24미터 태연가. 안 들어갑니다. 아, 막판은 조각이 안 되더라고요. 잘. 잘 하고 있어. 마지막에 초피살기 1섬으로 끝내면서 엔딩을 보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주인공의 여동생 하스키를 구출을 하고 소게츠의 소게츠가 지금까지 왜 따라왔냐면 자기 그 닌자 집단의 부두목이 소게츠예요. 근데 탈주 닌자인 자기 동생을 요 동생을 잡아오라라는 그 두목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였는데 내가 요 동생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요렇게 소게츠가 카즈키를 이렇게 죽였다고 자기 부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동생과 저기 카즈키를 도망치게 내버려 둔 겁니다. 1243님 그런가요? 이게 지금 사무라이 쇼던 4의 주 메인 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